거기에 지금 저 최철원 선수가 엄청난 선방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왼쪽에서 코너킥 짧게 줬습니다. 다시 빠르게 불절된 볼. 광주가 저렇게 이제 박스 안쪽에 깊숙이 잘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득점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부천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이런 경기의 흐름에 있어서의 수비에 대한 이 면역력이 상당히 강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파인백을 쓰면서 전방에는 이제 은나만이 선수 제외하고 네 명의 미들이 방어 1차 걸러주고 뒤쪽으로 들어오면 저 선수들이 또 완벽하게 방어하고 이런 어떤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강한 면역력을 어떻게 파괴시키는 좀 보도 지금 보세요. 저 툭 네. 하고 네. 그냥 볼만 살짝 거둬내잖아요. 네. 눈치가 정말 편하게요. 저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영리한 그런 중앙 수비입니다. 저 그 엄지성 선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고. 최근에 보면 엄지성 선수가 저희 박스 근처에서 그 아크 쪽으로 들어가면서 때리는 슈팅들이 굉장히 양발 다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미리 가서 그 위치를 잡고 있으니까 네. 공격수들도 참 애를 먹을 거예요. 자, 헤더!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야! 마이케이! 그렇습니다. 마이케이 선축골! 이번만큼은 지난 6라운드와 틀리다. 네.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 지금 광주가 먼저 선취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좀 틀려져요. 그렇죠. 예. 자, 마이키 선취골. 자, 시즌 첫 골. 1대 0으로 앞서가는 광주. 그렇습니다. 야, 이 마이키 선수가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만에 이 K리그에서 득점 신고를 하네요. 네. 예. 자, 코너킥에서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전 13분이면 꽤 이른 시간인데요. 그렇죠. 예. 이제 순간적으로 놓쳤네요. 네. 예. 그리고 볼의 속도가 코너킥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듯한 모습이었긴 합니다만 볼에 가속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이마에 맞췄던 거예요. 예.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이정민 감독은 이제 어떤 전술을 쓸지 궁금해요. 왜냐면 지난 6라운드 경기 때는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안정적인 수비 전술 형태가 가능했는데 이제 뭐...